장두시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김교석의 남자의 물건. 제목은 남자들의 홀인원. 그 내용을 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소제목으로는 타이거 우즈와 머크 넷이라고 합니다. 타이거 우즈의 나이키가 지난해 27년간 이어오던 동행을 마무리했다. 단순한 뭐 스폰서십 관계가 아니었다. 나이키를 입고서 필드에 선 우주의 출현은 골프 역사를 바꾼 전환점이었다. 미국의 골프 인구는 1996년과 2003년 사이에만 한 천만 명가량 급증했다. 골프장도 10년 동안에 2천 곳쯤 새로 생겼다. 나이키를 비롯해 관련 업체 매출은 수십 배 뛰었다. 혁신은 숫자 너머에도 또 있었다. 스포츠 공학을 적용해 운동화 같은 골프화의 기능성 소재에 골프웨어가 필드에 등장했다. 나이키를 입은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대중 스포츠로 새롭게 정의했다. 그 상징 중한 가지가 바로 나이키의 머크넷이다. 지금이야 뭐 골프 에어의 기본 아이템이 됐지만 모기로 올라오는 상의를 입어야 한다는 골프계의 규범을 넘지 않으면서도 기성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은 우주의 파격과 혁신을 가장 잘 보여준 그 패션이다. 우주 이전에 머크넷이 대중으로 나타난 적은 스타트랙 시리즈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없다. 그도 그럴 것이 모크넷은 모방하다라는 뜻의 이름부터 티를 렉을 따라 했다는 뜻으로 주로 운동복의 한 형태로 여겨졌다. 문학적으로 1970에서 80년대 캘리포니아와의 소퍼 스케이트 버더들과 1980년대에서 90년대 뉴욕의 비보이들이 사랑한 소위 하이 문화 패션이었다. 그런데 흥미롭게도 캐주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한국의 그 아저씨들이 이 머크넷을 알아봤다. 우리가 우주처럼 정통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갈 줄 알았을까? 실용적 감각 때문일까? 흔히 말하는 뭐 클래식, 일본에서 말하는 드레스업 카테고리에 없던 이 머크넷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넥타이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할 아이템으로 받아들였다. 홍콩의 그 배우 정의건처럼 맨몸에 정장 재킷을 걸칠 요량이 아니라면 넥타이나 셔츠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V 존을 채워줄 새로운 대안이 또 필요했다. 라운드 넥에 재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 단정함, 우아함과는 거리가 있고 목깃 오염이라고 하는 뼈아픈 문제가 있다. 그런데 소재질이 좋은 머크넷은 이런 관리와 품위, 코디를 단한 번에 해결한다. 소재에 따라서 뭐 사계절 모두 활용할 수도 있다. 무엇보다도 목이 짧고 굵은 많은 사람들에게 티를 내게 우아함과 활동성이라는 장점을 안기면서 답답함에서 해방해준다. 그리고 또 품위와 편의의 범용성을 두루 갖춘 남자들의 올인원 로션인 셈이다. 여기서 이야기한 김교석 씨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뭐 타이거 우즈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타이거 우즈와 오랫동안 이렇게 스폰서 역할을 한 나이키하고는 결별이 된 것이죠.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파트너십이 깨진 겁니다.